자, 오늘의 얌얌이로는 예, 술 먹방하고 어저께 이제 해장으로 돼지국밥 좀 먹을게요. 토레타랑 이거 맛을 봅시다. 국물 좀더 넣어야겠다. 이거 새우젓갈이랑 다대기 좀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, 다대기를 좀더 많이 줘야 될것 같아. 뭘 시켜요? 누가 강제를 했어? 운영자 오셨나? 시원하다. 해장이 되는구만. 뜨거워. 어제도 근데 낮방송 했어요. 좋다. 역시 국물이 속을 달래준다니까. 야, 미스님 반갑고요. 포맨님 어서오시고. 속이 뜨겁다. 어제는 저 맥주만 마셨는데요. 토레타까지 마시면 완벽한 해장 아닙니까? 머리는 파마였어요, 파마. 송이. 속 뜨겁다. 어때요? 어제 그냥 바로 끄고 집에 왔는데요. 고기 먹고 2차로 그 노래타운 갔던 이제 거기서 이제 안주 시키고 술 마시고 집에 왔죠.
양파 많이 먹으라고요? 아, 너무 좋네. 그냥요, 요즘에 술을 안 마셔요, 원래. 보통 잘안 마십니다. 어저께 또, 가치 형님이 이제 멀리서 오셨는데, 당연히 한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. 이유 팝콘이요? 제일 반점 탕수육 먹으라고요? 왜냐면 거긴 직접 찾아가야 되고 거긴 카드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직접 찾아가는 게좀 빡치긴 하죠. 어우, 속이야. 팝콘 맛있어요? 자, 추천 안 받으신 분 눌러주세요, 여러분. 추천, 제가 찾기. 그리고 유튜브분들 좋아요, 구독. 팝콘을 3개월째 먹는다고요? 근데 모텔은 카드 안 받으면 그거 안 되지. 단미여서고. 자주 안 가요. 그럼 뭐 가끔씩은 간다는 소리네. 문영 곱창 체 맛집. 맞아요. 그 꿀꿀이 문영 곱창이요? 단미 누나 동생 소개나 받아야지. 그 진심으로 하는 소린가? 거기도 제가 한번두 번인가 세번 가봤어요. 근데 처음 방문했을 때가 개 좋은 맛이었는데, 두 번째 방송할 때는 별로 맛없더라고요. 유튜브가 있어요. 역시 국물이지. 모텔에서 자는 게 잠은 잘 와요. 어두워서?
어두운 것도 있고 새로운 나만의 공간 때문이요.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그냥 민님 그 오랜만에 그 힘쓰고 이러니까 이제 꿀잠 자는 거 아니야? 곧바로 배달되죠. 저 딸기 무슨 딸기예요? 딸기가 그냥 딸기죠. 설마 이게 산 딸기일까요? 만능이 여친 있어요? 아니요? 어제 봤잖아요. 그 여친들 있으니까 막그 제대로 술도 못 마시고 그 여친들한테 뭐 전화 오질 않나, 카톡 오질 않나. 그거 불편해서 살겠어? 부럽다고요? 네. 해장하는데 누가 밥 말아서 먹어요? 해장할 때밥 말아 먹는 거 아니야. 어제 막 그, 이거 뭐야, 이거. 어제, 잡사형님, 그리고 싸미, 전부 다 그, 여친이 있으면은 그막 카톡 오고, 뭐 전화 오고, 그 불편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? 네코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아이, 또, 네코님. 100개로 통컴팬가요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해요. 네코님이 그 옛날에 그 막, 나보고 도전 먹방,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이제 데컨트 한 그분 아닌가? 예. 도전 먹방 가서 추천해준 그분 아니에요? 엄청 오래전에. 여친은요? 여친은 사귀어보진 않았죠. 딸기 먹어주세요. 좀 기다리세요. 이거는 후식이거든요. 해장하고 있죠, 해장하고. 어제 왜 유튜브로 방송 켰어요?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. 어제 같은 경우에 분명히 술 먹방인데, 아프리카 식구 걸면은 나중에는 몇명 보지도 않거든요.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킨 거예요.
여친 있는 사람들도 물론 소중함을 느끼지만 귀찮아 많이 하더라고. 그리고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. 소중함도 뭐 소중한 가치가 있어야 진짜 더 소중한 거잖아요. 근데 왜 이렇게 그 여자친구에 대한 관심들이 높으세요? 응? 항상 매일 똑같은 질문인데 생길 때면 생기겠죠. 예, 1,000원 후원 고맙습니다. 국밥이요? 14,000원이요. 뭘 여자를 만났어야 뭐 여자를 뭐 관심 가는 여자가 있다고 하지. 뭐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관심 가는 여자가 있어요? 뭘 만났어야 뭘 관심이 가지? 김치요? 그냥 먹을만해요. 연애를 뭐 굳이 할 필요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. 그럼 다이아 TV에서 보낸 거더라고요. 아니 근데 썸만 탈 수도 있지. 왜 그런 줄 알아요? 썸탈때 만나보고 아니면은 그럼 끝내야지. 뭐 그걸 아닌 걸 계속 붙잡고 사귈 순 없잖아요. 뭐다 그런 거지 뭐. 무조건 사귀어야 되나? 확실한 거 여러분, 제 인생은 제 인생, 님들 인생, 님들 인생이에요.
그래? 억울한 분들 또 많이 오셨네. 아프리카는 이게 문제야. 응? 썸도 못 하실 것 같은데. 예. 여러분, 이건 100% 팩트만 알려드리는 건데, BJ 중에 어느 정도 시청자 나오고, 인지도 있는 사람들은, 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만나려면 100배도 넘게 만나. 그냥, 님들 인생이나 잘 사세요. 만나려고 만 100명도 넘게 만나. 네코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네코님 또 100개 또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해요. 오지랖을 너무 좀 그런 분들 많긴 해요. 뭐야, 김치 다 먹었네. 좋아요, 구독 좀 눌러주세요.